검정색인데요. 입증을 해보시면 자신의 진짜 피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바탕에 흰색 얼룩이 있는 친구들, 얼룩말 친구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기린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린 친구를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가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가까이 왔다고 해서 소리를 들으거나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사랑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친구 어디서 올까요? 오른쪽에서 올 것 같은데요. 오른쪽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우리 파티 친구 에버랜드 40주년에 태어난 귀요미 검정님이에요. 우리 검정님 화내보시면요. 검정입니다. 자기 입지에서 두 번째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개개할게. 두 번째가 기린이에요. 자, 이제 눈을 보시면요. 눈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섬내성,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풀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섯 개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고 친구들의 세월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파티한테 인사하고 한번 가볼까요? 파티 안녕! 안녕! 자, 그러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한번 만나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사슴처럼 생겼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슴은 아니고요, 손가락물이에요. 이가 무려 되게 나 있는 친구였습니다. 오른 친구, 영양 친구랑 똑같은 친구였고요.